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영상은 뭐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변화로 인해서 보안 관제 업무 전망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재밌는 주제죠. 예, 재밌는 주제도 저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이제 교육들을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보안 담당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보안 관제 업무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으시고 또 침해 사고 분석 대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민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우선은 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보안 담당자가 뭐 고민보다도 컨설팅 업체 이게 보안 관제 그 컨설팅 업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되면서 이제 부가적인 또 다른 보안 활동들에 대해서 또 지금은 계속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안 관제 업무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되면서 이제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오히려 전망이 좋으냐 또 이제 궁금증도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경험한 거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방향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들, 이게 예전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뭐 개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했었는데,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이제 보안 컨설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죠. 학습을 해야 합니다. 컨설턴트들은 정말 뭐 다른 분야도 똑같지만은 특히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환경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매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고객들한테 보안 활동을 이렇게 하라라고 조언을 하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제 결론입니다. 제 주관적인 결론이고, 변화를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취업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미리 공부를 하셨다. 이전부터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더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공부 플러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까지 더 공부를 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합니다. 이 힘든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나왔던 책이나 그런 걸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막그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만큼 취업 기간들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그게 힘든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꾸준히 공부하셔야 된다.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좋은 기회들이 찾아온다. 자, 그렇다면은 실무에서는 현재는 AWS하고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GCP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GCP 같은 경우에는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AWS하고 Azure는 많다. AWS가 거의 뭐 독보적이죠. 한 60에서 70%. 나머지가 이제 Azure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AWS 같은 경우에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책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AWS 보안이라고 찾으면은 당연히 많이 없죠. 없습니다. 그 AWS 보안이라고 공부하시면은 이제 뭐 SK인포세, 지금 AD-CAPS죠. 그쪽에서 나온 그런 보안 가이드,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그런 보안 가이드, 이쪽들을 좀 많이 찾으시하는 것이고,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AWS 보안과 관련된 책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그거. 예, 그 책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게 짱입니다. 예, 그게 짱이에요. 자, 그 다음에 AWS, Azure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얘는 진짜 뭐, 많이 없죠. 예,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쪽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거나 해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인프라 진단하는 그런 체크리스트, 우리가 CIS 벤치마킹이나 뭐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는 CI 벤치마킹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오는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과 관련된 그런 가이드를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할수 있냐라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공부를 좀 해두셨으면은 매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 이제 서버리스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모든 업체에서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모든 고객사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 도커 컨테이너와 하는 것들이 계속 이슈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해야 할 어떤 주체가 필요한 것이 그게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거의 얘가 이제 거의 정석처럼 좀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실무에서도 사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많이 도입한 곳은 뭐 도입한 곳도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 도입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에서 다 도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직은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중이다. 좀 고민을 많이 한다. 왜냐면 기존의 환경들을 다 컨테이너 가상화 환경으로 이렇게 전환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어차피 VM이든 아니면 버추얼박스든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가상 환경들은 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든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 더 어렵죠. 공부하기 어렵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다가 플러스를 전환을 해야겠죠. 네, 플러스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그런 쿠버네티스 활용,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활용까지 하고 금방 이야기했던 서버리스 환경이나 그런 것들. 우리가 서버리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함수, 원격에서 함수 기반으로 서버들을 제어하는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API 기반의 그런 걸로 제어할 수 있는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공부하기가. 왜 그러냐면 API 관련된 것들만 공부하더라도 책한 권인데, 얘네들을 공부하고도 책한 권, 얘 공부하는 것도 책한권 정도 이상 수준은 이것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이 힘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부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당연히 다 공부해야겠죠.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일부 전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고객사 쪽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전환에 관련된 컨설팅도 많이 문의가 오고요. 교육들도 많이 문의가 와요. 그런데 이 안에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에 대한 그런 보안 관리들은 아직도 이게 보안 활동들을 어떤 걸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보안 관제, 침해 사고 대응, 모의 해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를 현재는 구축하고 중이고요. 사용은 하고 있지만은 쉽게 건들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를 따라가서 계속적으로 뭐 도커,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서비스 막 여러 가지 사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뭐 개발 단계나 그런 데서 현재는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 단계에서 활용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안 활동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안 활동도 해야 하는 것이고 요것들이 점검들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안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건들기 되게 큰 영역이다. 예, 큰 영역이죠. 그래서 손쉽게 하지를 못해요. 매우 어려워하죠. 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뭔가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 솔루션. 솔루션이란 것은 뭐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이든 보안 장비든 뭔가 좀 해결해 줄수 있는 자신의 일을 좀더더 덜어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그런 보안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인 것이고요. 또. 자, 그래서 온프레스 환경 클라우드 서비스에 제공하는 그런 온프레스 환경과 환경과예요. 좀 잘못 썼네. 환경 그 다음에 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러한 차이점, 솔루션이 되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 관제 업무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기존에 있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안 장비들을 그대로 좀 사용해가지고 보안 관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장표로 보시면은 제가 교육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표인데 요거는 이제 완벽한 보안이 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일 기본적인 거, 예, 기본적인 것만 갖춘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VPC 가상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퍼블릭 대역, 내부 대역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역들을 나누죠. 대역들을 나눠서 사용하고 그다음 네트워크 ACL, 그다음에 시큐리티 그룹 AWS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접근 통제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보안 관제 쪽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든 애저든 다 이러한 통합 로그를 할수 있는 솔루션들을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가상이죠. 예, 다 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것을 그냥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활용한다면은 이제 AWS에서 권해드리는 그런 통합 로그 시스템들이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켓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서드 파티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들도 있어요. AWS 환경에서 우리가 뭐 파이어월 같은 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그룹이나 네트워크 ACL 같은 경우들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별도의 보안 솔루션들을 얘네들이 AWS 호환되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용을 들이면요. 어차피 우리가 보안 솔루션 비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축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증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환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비용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적절하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아무튼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들, 이런 것들 다 사용하려면 비용이거든요. 네트워크 대역만 나눠도 비용.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안 장비들을 이제, 가상 환경이나 그런 데다가 인스턴스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 서드 파트 형식으로 제공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로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보안 관제 인원들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AWS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는 퍼블릭이에요. 물론 프라이빗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IP를 프라이빗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거지 우선은 퍼블릭이에요. 그러면은 이 퍼블릭 개념 같이 생긴 것을 이제 이 사용자 입장에서 보안 관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VPC 게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접근 제어를 별도로 해서 보안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보안 장비를 그냥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인스턴스들을 그냥 그대로 관련돼서 각각에 대해서 로그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AWS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만약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 고객 서비스에 맞게 어떻게 보안 설정들을 하고 임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다음 비용적인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는 이제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실무적인 것들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책들이나 그런 것들, 보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왜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복잡해 보이죠. 사실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하게 설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개념이 통합 로그 정도의 기능이구나. 뭐 그런 것들, 이게 추적하는 거구나. 클라우드 테일 같은 거, VPC 로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것들을 인스턴스를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들에 대해 접속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로그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제 업무, 보안 관제 업무에 있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보안 위협들이 별도로 좀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AWS면 AWS만의 뭔가 보안적인 것들을 고려할 것이 있고요. Azure 같은 경우는 Azure 환경에서 고려할 것이 있고요. 자, Azure 환경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AW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반을 쓴다고 했을 때 Azure 환경 같은 경우도 같이 써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zure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이유들은 뭐냐? 기존에 우리가 임직원 PC들, 임직원 PC들이 많이 있을 건데, 임직원 PC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가상화를 하고 싶어.
가상화를 하고 싶고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싶어. 근데 윈도우즈잖아요. 근데 윈도우즈를 원활하게 AD 환경까지 제대로 구축할 수 있고 뭔가 호환으로 할수 있는 거는 애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저에서는 이제 사용자 임직원 PC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구축을 하고, 그다음 이쪽에서 서버 같은 걸 통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얘네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중간에 이제 접근 통제 솔루션, 접근 통제라고 해가지고요. 베스트 서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접근 통제 서버나 그런 것들을 두고 이제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발자분들이 중간에 또 사용할 때도 여러 가지 뭐 GCP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두 개를 많이 사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적으로 좀 한번 좀 설명을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 웹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CSA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보안 위협들을 한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참고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보안 위협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기존에 그냥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용어들 자체들은, 보안 용어들 자체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불충분한 ID 자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WS에서는 IAM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보안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키값들을 관리하고 어떤 뭐 투채널 인증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구분된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좀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는 보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AWS는 IAM만 잘 관리해도 한 30, 40% 이상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키 관리, 우리가 항상 키 관리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API 환경들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환경이나 그런 데서 API, REST API나 이런 환경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API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이 요즘 그래서 이슈예요. 이것 때문에 이슈인 거예요. 우리가 API 뭐 오남용을 한다, API 권한들을 뭐 부적절하게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나머지들 같은 경우 시스템 취약점은 계정 도용, 악의적인 내부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다 기존에 있던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보안 장비들을 뭐 앞단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디도스, 쉘드 형태의 그런 디도스 솔루션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는 경우들도 있고, APT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AWS에서 제공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 위협들도 이게 다 탐지하고 있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AWS들을 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엄청 많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이제 뭐 단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엄청 많아요. 돈만 주면은 편하게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할 수가 있다. 그나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비용만 좀 드린다면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는 다 보안 장비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이 막 그렇게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많이 나눠져 있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나 쿠버네티스 환경 한번 구축해 볼래? 실무에서 똑같이 구축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미리 다. 그런데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 뭐 라이센스 부분 문제 같은 걸, 우리가 윈도우즈 서버 뭐 하는 구축에도 라이센스 문제가 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구축하고 싶은 서버들, 구축하고 싶은 혹시나 AWS의 IDS 장비 같은 경우나 뭐 그다음에 웹방화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구축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돈이 조금 들긴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보안 관제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좋은 기회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시고,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보안 관제 인원들 굉장히 많이 뽑고 있다. 그래도 앞으로도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많이 뽑을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IoT 장비나 그런 것들은 다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IoT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보안 관제 인원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